전북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전주형 통합돌봄으로 대한민국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국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함께 행복한 전주형 통합 돌봄으로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가 네. 2019년 그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서부터 네. 전주형 통합 돌봄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럼 먼저 네. 전주형 통합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입원하게 되죠. 네. 그런데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입원입니다. 시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나서고 네. 또 지역의 협동조합도 나서고 지역에서 집을 고쳐주시는 분들도 나서고 네. 우리 행정도 나서고 지역에 수없이 많은 주체들이 나서서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고 어르신들을 살고 계시는 집에서 우리가 잘 보시자. 이게 통합돌봄인데 이 실험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마음은 짓지만 할 수가 네.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의지가 있고 가장 잘할 때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주가 이제 선정이 돼서 선도도시로 됐는데 이게 2년 정도 거치면서 아주 잘 성장을 하고 또 성과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주는 꽤 자리를 잡아서 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또 정신질환을 앓는 시민들까지 점점 크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돌봄 선도도시 선정 이전에도 네. 전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그 노인 분야에 집중하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르신 혼자의 어려움이 아니고 가족 전체,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 전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어르신들의 문제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 국가 전체의 문제다 이런 저희들의 자각이 있었고 이런 관심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 모두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지난 3월에 열린 그 제15회 사회복지사회 날 행사에서 예, 예. 이번 그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적으로 이끈 공을 인정받으셔가지고 네. 지방자치 복지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뭐 전주시장이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함께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네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통합돌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그분들이 애써주신 걸 제가 대표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업이요. 네. 그 밥 굶는 아이가 없는 엄마의 밥상. 네. 그리고 또 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희망 도서를 지원하는 지희 반찬. 네. 예, 이런 사업들인데요. 이 외에도 그 취약계층 위한 정책들을 많이 또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나 행정이 없어도 충분히 삶을 영위하는데 조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치나 행정이 없으면 네. 삶은 영위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거고 아이들 쪽에도 많은 관심을 네.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특히 이제 뭐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부터 청소년 시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네. 처지에 있어서 저희가 매일매일 도시락을 뭐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뭐 주거 문제도 역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센터도 만들고 과도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이긴 한데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전주시장 전체가 아무래도 어려운 시민들 쪽으로 다 지향점이 있고 또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데 가장 맨 앞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조건들도 저희가 대폭 이제 좀 더 나아지게 했는데 저희 서비스를 받는 분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그 조건들도 제대로 좀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지금 시장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주시는 그동안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그 약자 중심 시정 구현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그 시정 구현을 하시는데 복지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라 그럴까 생각 이런 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복지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부가 서비스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는 가장 본질적 요소 저는 이게 인권 그리고 그 인권은 바로 복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전주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 도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팀 시청자분들과 전주 네.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되게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재난 현장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게 똑같이 맞닥뜨린 어려움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도시 또 국가가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그 멋진 빛나는 시민정신, 빛나는 국민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 함께 극복해서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